안녕하세요. 금맹신당입니다. 어려운 경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힘들수록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다들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재 되신 지가 2년 13년. 내림 참 힘들게 받으셨죠? 우리 에피소드 많았죠, 그때. 네. 네. 근데 힘들게 왔죠. 이게 사장님한테도 제가 자주 들은 얘기지만은 네.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이 신내림이라는 거를 내림을 받고 나서 이게 잘못되시는 분들이 많죠. 많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제자의 길을 올바르게 못 가고 또 이렇게 거두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내림해 주신 분이 이분이 되는 거고 저분이 되는 거고 저분이 되는 거고 여러 번 선생님을 그쵸? 통하는 거죠.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최대 현재 지금 이 무속 세계에서도 최대 문제점이에요, 사실 이게. 그리고 뭐 이런 일로 인해서 형사상, 민사상 고소까지도 뭐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죠? 왜냐면 나는 거액을 들여서 신굿을 했는데. 뭐가 되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 다시 이제 그 신내림을 해주신 선생님한테 형사 민사상 소송도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도 또 굉장히 많고. 그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그게 대응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이제 어떤 사례가 한번 있었냐면 이거 유튜브를 보시고 수원인가 그쪽에서 한번 어떤 남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뭐 1억을 넘게 재산을 다 갖다 열 정도로 신굿을 진행을 하셨대요. 하셨는데 되는 게 없고 재산 다 탕진해버렸고 이 선생은 이제 뭐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이 남자분께서 이제 선생을 폭행하셨대요. 폭행을. 그래가지고 대래 이분은 형사상 고소를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그 선생을 상대로 민사상 국값을 돌려달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지금 뭐 종종 많이 볼 수 있는 사태고요. 그리고 현 주소, 그러니까 현 우리 무속 주소 여기에서 굉장히 잘못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도 분명해요. 그랬는데 어떤 제자분을 한번 내림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절대 신굿을 안 해드려요. 안 해드리고 그분을 최하 3년을 옆에 둬요. 최하 3년을.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신을 내려주는 곳이 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조상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동안에 그리고 잘못된 습관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사 습관, 생활 습관도 버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이제 빌고 닦을 수 있는 루트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루트를 만들어 드리다가 정말 이 사람이 신의 길에 있어서 실패할 수가 없겠다 싶을 때 신내림 꽃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신꽃을 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빵 터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엔 젊은 층의 분들이 많이 이쪽 세계로 오시죠. 네. 옳은 직업 없고 뭐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그런 분들, 맴도는 분들 한마디로 사회에서 맴도는 분들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또 어떤 식으로 현혹을 하시냐면 그 신어머니라는 분들이 이쪽에 오면 돈 많이 벌어, 이쪽에 오면 돈 잘 벌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혹해요. 뭐 요즘에는 직업에 기천이 없다 해서 무속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판타지 소설처럼 생각을 하시고 뭐 이게 굉장한 명예인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무속인은 어디까지나 무속인이에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 한더라도 무당은 무당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당이지 어떤 돈을 먼저 보고 다가가는 것은 무당이 아니에요. 다단계 한마디로. 네. 신제자를 많이 내놓을수록 신제자들이 손님을 물고 오잖아. 그러니까 다단계 같은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주구난방으로 신 내린 곳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신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굉장히 유능한 선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우리 같은 제자님들도 웬만하면 신제자를 많이 내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고 또 무분별하게 이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다. 모험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을 받아야 되고 섬겨야 될 분들은 틀려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가정이
틀립니다. 왜냐면은 이 무속인이라는 게 그렇고 무당이라는 게 한이에요, 한. 네. 우리 한국의 정서가 한이지 않습니까? 그쵸. 한인데 그 한이 없이는 이 세계로 올 수가 없는데 뭐 어릴 때 무난하게 살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한이 생겨서 신을 받아서 신을 부린다? 그건 아니에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무속인이 되셔야 될 분들은 굉장히 고비도 많으시고 역경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 무속 쪽에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네. 남성분들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남자 무당,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남자 네. 무당, 여자 무당. 이 정확한 차이점이 있나요? 정확한 차이점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정서적인 그리고 우리가 감성적인 부분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감성이 발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사주팔자에 그리고 운명에서 오는 건데 남성분들은 조금 더 냉정하시고 판단력이 여성들보다 조금 더 확고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신을 받아 좀 거부하는 분들이 많으시지. 근데 여성분들은 그래요, 내가 신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 오셨다고요? 그랬다고요? 이러면서 조금 더 감성적으로 교감이 남성분보다는 조금 더 여성분이 조금 더 이게 교감이 더 빠르다. 하는 이 지금 무속에 대한 일을 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 똑같은 일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남자분, 여자분. 그렇죠? 예, 약간씩은 조금 틀리죠.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이제 또 남자가 할 수 있는 역할. 무속에서도 또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조금 정해져 있어요. 약간은 좀 틀립니다.